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타센서 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제가 LG 기술원에 근무할 때 히알루론산 관절염 치료제, 백내장 수술 보조제, 필러, 그 히알루론산을 많이 생활성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 사람한테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실험들을 연구를 해나가면서 사람한테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현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먹는 필러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히알루론산은 아시겠지만 이미 시중에 많이 제품이 나와 있죠. 근데 히알루론산을 먹는다고 우리 피부가 좋아지거나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면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먹는다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시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제대로 그거를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알루론산만 먹는 것은 별로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이 뭐 수분 크림이나 뭐 필러를 맞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제대로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히알루론산 100을 먹었다. 100을 먹었는데 실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20, 30도 안 되는 거예요. 100개를 먹었는데 20개도 안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술이 여기에 가미되게 되면 100개를 먹었다면 예를 들어서 100개가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히알루론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N-acyl 글루코산이라고 하는 단량제 하나하고 글루큐론산이라고 하는 단량제 하나가 두 개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유니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붙어 있으면 이게 히알루론산이 되는 거죠. 히알루론산 자체는 고분자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잘라져서 N-acyl 글루코산이나고 글루큐론산으로 잘라져야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잘라진 것들이 다시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져요. 근데 저희 기술은 뭐냐, 이거를 재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되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했고,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좋다라고 하는 제품들 다 먹어도 효과 없는 분들한테 저희 기술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렸더니 제공률이 80%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필러 주사를 하면 물광주사라고 하잖아요. 이 성형외과에서 물광주사인데 그 물광주사가 뭐냐, 사실 히알루론산이죠. 근데 저희는 먹어서도 그 물광과 같은 우리 몸에서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지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케이스 스타디에서 입증을 했고, 사실은 그 약국에서 가장 베스트 셀러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실제 콜라겐 먹고 아무리 많은 콜라겐 효과 있다는 거 다 먹어봐도 효과 없는 분들이 저희 걸 드시고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49의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안구건조증들이 오는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또 뭐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임상했을 때 방광염에도 상당히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결과들을 많이 냈죠. 구슬이 서말지에도 꿰어야지 보배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히알루론산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조금 히알루론산 먹더라도 이 구슬을 꿰을 수 있는 기술이 있게 되면 이게 보석이 되는 거고, 우리의 그 피부의 노화라든가 이 다양한 점막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이 기술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